좀 원망도 많이 했죠. 이렇게. 근데 왜 나한테 잠깐 허락을 안 해주냐. 되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지금 마지막 올림픽을 하고 난 후에 생각은 아 이게 올림픽 메달을 나한테 안 준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. 올림픽을 만약에 20년 전에 금메달을 땄으면 지금처럼 약간은 남들한테 고마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은퇴를 했었을 것이고 선수로서 많이 부족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메달은 갖고 있지만 그렇게 은퇴를 했을 텐데 지금은 올림픽 메달이 없을 뿐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올림픽은 참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힘들게 했던 대회이기도 하지만 저를 많이 가르쳐준 대회이기도 해요. 24년 동안 이규혁 선수를 열심히 응원해 주신 할머니와 또 어머니께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세요. 그래요? 영상 편지. 영상 편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저희 프로그램이. 네. 본인 코너예요? 아 저는 사실 어머니 할머니하고 뭐 제 가족들한테 전부한테 좀 가족 같지 않은 아들이었었어요. 왜냐면은 선수촌에서 너무 오래 생활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. 근데 요즘에 제일 많이 생각되는 게 아 가족이 날 참 많이 배려해 줬구나. 그동안에 내가 운동할 수 있게끔 뭐 여러 상황들을 좀 신경 안 쓰게끔 운동만 전념할 수 있게끔 그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. 앞으로는 맏아들로서 이제 정말 가족의 이름으로서 충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또 아들이기 때문에 자주 표현 못해요. 사랑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야, 이게 정말 그 올림픽년간 300개의 메달. 그 많은 메달 중에서 다 소중합니다만 어떤 메달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? 우리 이규혁 선수는. 아, 메달 제일 기억에 남는 건요. 사실 저한테 없는 메달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지금. 없으니까. 예, 그 장식장에 그 올림픽 메달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그 스페이스가 있었어요. 네, 네, 네. 근데 이제 다시 그걸 정리해야 되겠죠. 그 네네네. 스페이스를 다 이제 메우고 이제 다른 메달로. 그래서 올림픽 메달이 저는 제한테 제일 예,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. 올림픽 말이죠. 그 기본 정신 있지 않습니까? 올림픽의 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한 선수가 우리 이규혁 선수 아닌가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승리보다도 참가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. 6회 연속 참가. 이야, 그죠? 네. 그리고 성공보다도 노력에 더 가치를 둔다.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네. 우리 저 이규혁 선수를 진정한 영웅이다. 그죠? 그렇습니다. 아, 다시 한번 박수. 진정한 영웅이에요. 칭찬.